안녕하세요. 저는 춤을 좋아하는 29살 직장인 문예빈입니다. 잘 왔습니다! 제 안무로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어떻게 저를 처음 만나셨죠? 네, 프라이빗 수업에서 처음 뵀습니다. 2021년 7월이요. 기본기를 배웠는데 어떻게 기본기가 많이 는것 같나요? 그때보다는 그래도 오늘 안에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는 건 알고 있겠죠? 너가 카운터로 정리는 했니? 이 안무를? 아니요. 정리를 안 했어? 네. 너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래? 세모, 네모. 위에 세모 그리고 밑에 네모 그려봐봐. 돼, 안 돼? 돼요. 왜인지 알아? 왜요? 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노래만 맞추고 카운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타이밍은 노래에 맞추지만 머릿속에 정리는 카운트가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카운트로 정리를 해야 돼. 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춤출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알겠어? 원에잇만 해볼까? 원에잇? 아니 카운트를 세야겠지? 에잇에 시작. 선생님이 지금 오른발이랑 왼발을 움직이면 안 돼가지고 입으로 많이 할게. 내가 얘기하는 거 말고 네가 구호를 외쳐. 시작. 에잇, 원, 투. 좀 더 자신 있게 구호를 얘기해주고 움직임에도 자신감을 넣어, 확신을 넣어. 8, 1, 2, 3, 4. 4 하자마자 멈추지 말고 4 and 그치, 이게 4 and 7, 8. 한 번 더. 그 다음에 위에가 너무 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직선으로 가줘야 돼. 선생님 주먹이 여기 있지? 네. 이렇게 가면 곡선이지? 네. 그럼 직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넌 지금 곡선으로 가고 있다고. 하아 이렇게. 그러니까 느려. 하다다. 넘지 않은 머리 정수리. 옆에 아니고 주먹. 어깨 나가지 않게. 어깨가 나가니까 고정이 안 되는 거야. 왼팔이 도와줘야 돼. 오른팔의 움직임을. 도와줘. 패스트 한 다음에 슬로우로 퍼진. 빨리 갔다 하면 천천히 와. 셋, 넷. 탕. 구분되게. 시작. 탕. 그치. 5, 6, 7. 노래 느려요. 박자 안 맞아. 생각보다 느려. 1, 2, 1, and 2, 7, and 8, 5, 6, 7. Nope. 비트를 들으세요. 비트. 7, 8. 늦었어. 8에 들어가야 돼. 5, 6, 7, and 8, and 너가 M 박자에 약해. 네. M 박자에 들어가는 동작이 잘 안 돼. 그래서 카운트를 셀 때 네가 1, 2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1, and 2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 1, and 2, and 3, and 4, 5, 6, and 7, and 8, and 이렇게. 알겠지? 에헤이. 지금 또 1, 해. 원에 그만 찍으라고. 네. 원에 아니라고. 호라 투. 승격이 너무 급해요. 땅땅 따다다 아니야? 땅 따다다. 원, 투, 쓰리, 앤, 포, 이, 앤, 파이, 식, 세븐, 에이샤. 카운터 하나 없어, 너. 몸이 기억하고 있어. 네. 그럼 손 이렇게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쉬쉬쉬! 뭘 그렇게 친절해! 예빈아 너 친절하지 않잖아. 춤출 때만큼 우리 나빠지자. 네. 선생님도 알아. 선생님도 많이 친절해. 춤출 땐 나쁠 필요가 있어. 네. 그 눈빛 뭐야? 1, 2, 3, 4. 거기 자꾸 망설여. 3 그냥 내려가! 7, 8. 아이고 오늘 목이 쉬겠구만. 여러분 이렇게 안무를 연습을 할 때는 스스로가 정리해야 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총 맞으면서 정리하지 마시고 춤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너가 말에 확신이 있으려면 준비를 당연히 해야지. 준비 없이 무슨 말을 잘하니.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당일치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움직임을 더 잡아가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웨이브가 안 나온다 하면 웨이브를 연습해주고 이거 할 때 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보고 7, 8, 8, 8.
왜 내 눈치를 봐? 너를 봐. 너를 집중해. 이 시간을. 맞아요. 이 사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너가 지금 그냥 몇 줄 써가지고 지금 못 받은 줄 알아? 빨리 이 시간을 아껴 써야지 지금. 어, 이거 신청한 사람 중에 진짜 애절한 사람들 많았어. A 타고 한 3초 멈추세요. A. 고! 돌고! 아까 이거였나? 돌고 찍어야 돼. 원, 투. 뒤를 봅니다, 뒤를. 헐 보지 마시고. 아, 두두, 다다다, 다다다, 차. 자, 이제 촬영을 할 텐데, 지금까지 나랑 했던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음악을 더 들으려고 하고 음악에 대한 너의 느낌이나 감정들을 더 보여주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막 감정이 오버돼가지고 막 이렇게 추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정해진 거 우리 딱딱딱 8, 1, 2, 3, 4 그게 아니라 댄싱을 쳐야 되잖아. 노래 들으면서 노래를 집중하면 리듬이 생겨. 카운트를 네 입으로 떠올리면서 카운트를 듣지 말고 노래를 들어. 간다 예빈아. 인생 한 방 두 번째 없어. 긴장하지 말고 즐기자. 내 안무를 즐겨주렴. 파이팅! 잘했어! 저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일단 재밌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카운터를 꼭 앉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앉아도 되겠지 하고 넘겼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대로 해보니까 확실히 카운터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카운트가 사실은 노래만큼 정확하지는 않아. 노래가 더 정확하고 노래에 나오는 가사를 말의 리듬이 있는데 그거를 뭐 원, 앤, 투, 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는 건 정확치는 않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머릿속에 정리는 해야 된다는 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노래를 막상 틀고 두서없이 업무가 계속 꼬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선생님이 너 촬영한 다음에 피드백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좀 까먹었다 내가. 피드백을 첫 번째 봤을 때 일단은 네. 예빈이 춤을 보면 자신감이 없어. 눈빛이 뭔가 춤을 추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 너 그거 알아? 춤을 못 추더라도 정말 못하는데 막 엄청 즐기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네. 진짜 뭐 이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자신감 있지? 라는 생각 든 적 있어? 있죠. 그런 눈이 너한테 없어. 말광눈이라고 해야 되나? 말광눈이 좀 너한테는 필요해. 춤을 너가 엄청 좋아하잖아. 네. 근데 너가 춤출 때 그 마음이 안 보여. 틀릴까봐. 틀릴까봐는 평소 연습으로 채우고 네. 그다음에 막상 노래를 맞춰서 춤을 출 때는 이 노래에 맞춰서 즐겨야지. 몰입을 해봐서 나의 동작을 끌어내봐야지.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초반에 했던 비기너의 마인드고 이제는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 정말 춤에 집중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 스스로 경험을 해가지고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춤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만 연습을 계속 진행하고 실력이 계속 돌고 도는 거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가 틀리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게 선생님의 이제 피드백이야. 느린 템포부터 조금 더 템포 있는 것까지. 너무 느리게만 연습해도 안 좋아. 왜냐면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거든. 그래서 처음에 정리할 때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속도를 높이고 카운트로 정리하는 거 그냥 밑작업이고 그 다음부터는 노래를 들어야 돼. 노래랑 가사랑 베이스랑 비트 그 음악에 나오는 플로우 이걸 들으면서 음악이랑 동작이 일치가 되도록 연습을 해주고 세 번째가 어떻게 하면 나답게 더 나스럽게 하나. 네가 안무 아니잖아. 네 안무 아닌 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노래까지 다 맞추고 자유로워지면은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은 뭐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손을 이렇게 하고 싶다던가 내가 하고 싶은 구간, 표현하고 싶은 구간을 꺼서 연습을 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짰지만 너화 된 너 스타일의 안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대답이 굉장히 반답형이다.
아 근데 저 오늘 촬영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래도 긴장 안 하려고 했고 이렇게 집중해서 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 그래? 왜 여태까지 무대도 많이 뭐 하고 연습도 하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긴 했는데 항상 긴장을 해서 아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무대를 했을 때도 진짜 즐겁게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 촬영 때는 노래를 좀 더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너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은 밑작업이 너무 없어서 그냥 불안한 감정만 많이 컸던 거고 이 준비를 많이 하잖아? 오늘은 단 2시간이었지만 너가 이게 날이 쌓였다 하면은 자신감이 엄청 생겨. 자신감은 춤을 잘 춰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연습을 하고 자기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진짜 그래. 오, 멋있어가지고. 그때 7월 달에 안무 했었잖아. 네. 그때 선생님 계속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안무 짜고 실제로 못했거든. 어깨가 아파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짰는데 막상 레슨을 하는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근육에 힘이 없는 상태거든. 뭔가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에서 잘 안 되더라고. 수업을 하는 내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진짜 처음이었어. 왜냐면 선생님 한 번도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서 내가 보여주면서 그냥 내가 말 그대로 거기서 나도 연습하면서 수업을 한 거잖아.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으려니까 너무 떨리고 미치겠는 거야. 극도로 예민해지는 이게 바로 연습을 안 한 대가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너는 충분한 상황이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불안한 이유는 연습을 안 했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연습을 저는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어는 오늘 같은 과정이 없었다. 이것들을 해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때 또 선생님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은 이거였어. 네. 어제 연습을 하는데 아연이가 잠깐 놀러 왔었거든요. 기본기를 하는데 그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본기 연습을 더 해야겠다. 아연이는 그래도 선생님 중급반 수업을 꽤 길게 들었잖아. 내가 가르쳐준 거에서 끝나지 않고 연습을 했으면 자기 거가 이제 되겠지. 기본기는 선생님도 끝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트렌드가 바뀌잖아. 기본기가 있으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기본기가 없으면 변형된 춤만 따라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바뀌고 나서 또 다른 춤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베이직을 알고 있어야 거기서 파생되는 변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내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것이고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인드적으로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기가 그것들이 아무래도 잡아줘. 직장인인데 이렇게 춤을 춘 지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외적으로 너처럼 못할 것 같아 진짜. 아, 나는 진짜 선생님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점에 있어서는 나는 네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난번에 너가 밥도 안 먹고 수업 5개 들었을 때 대견하기도 했지만 좀 걱정이 됐어. 그런 시기도 필요한데 너무 빨리 지치지 않으려면 컨디션도 컨트롤하고 지혜롭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것이 선생님의 바람. 왜냐면 네. 그래야 춤을 오래 출 수 있으니까 막 짧게 막 빡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이렇게 점점 네가 하고 싶은 만큼 재밌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 첫 스타트 전에 어떻게 보면 시범구 연기처럼 예빈이와 해봤는데 예빈이가 또 이번 메아이 댄스를 신청해줬는데 되게 쟁쟁했어요. 많은 신청자들 가운데 셀렉이 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시범을 통해서 다음에 원활하게 위해서 득템을 얻은 경험을 했으니 오늘 너무 수고했고 선생님이 아까 보는데 그래도 단시간이지만 너가 터득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진짜로. 진짜요? 음악을 듣는 법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 네. 그 전에는 전혀 음악을 잘 듣지를 않았어. 비트에 대한 인지와 음악을 듣는 법, 안무랑 할 때 실제로 섞는 거. 오늘 좀 너가 배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자, 이제 수업 들으러 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얼른 가라. 네. 메이, 아이, 댄스!